특정한 동식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토템 문화. 상고시대 토템 문화는 공동체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단군 조선의 웅족과 호족이 토템으로 여겼던 곰과 호랑이가 대표적입니다.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새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새 토템의 흔적은 솟아있는 대란 뜻의 소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부터 장승과 함께 마을의 수호신으로 세웠던 상징물 소떼. 과연 소떼에는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문화와 인물에서는 김익렬 소떼문화보전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소떼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소떼랑 장승이 많던데 내부도 예쁘게 참 잘 꾸며놓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인산 소떼마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떼마을은 제가 2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예, 뒷산에 이, 그 옛날부터 그 조상들이 이 암석 숭배 사상이라든가 또 민족 신앙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그런 당산이죠. 그래서 예, 특히 여기는 그 아주 우리 그 이사동이라고 하는 동네와 함께 유서 깊은 곳이라 그래서 이사동은 사실은 그 집장촌이라 해가지고 장지가 많이 이렇게 매슬되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여기는 산자들의 공간이죠. 삶을 위한 기도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떼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소떼 하면은 그 마을의 안녕과 풍요 그리고 이 다산이라든가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우던 어떤 그런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연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한 하나의 어떤 꿈과 희망의 안테나를 세웠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소떼를 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 대학에서 성공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우리 학생들에게 그럼 성공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이 금전과 성공을 동일시해서 대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주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꼭 돈만이 성공이 아니고 또 그런 분들만 성공한 분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현실과 우리 꿈과 그 이상의 어떤 그 간극이 참 너무 넓구나. 그래서 그 간극 좁히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공예를 취미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치밀해 해왔던 저 목공예를 가지고서 한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저희 어머니께서 상당히 재주가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목공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초창기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소떼를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시다가 꿈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셨는데요. 이렇게 소떼 마을을 만들 정도로 소떼 제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이질적인 것도 서로 다른 문화가 융화해서 하나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그러한 사회는 또 엮어내는 힘,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강의만 하던 사람인데, 근데 돈도 안 되는 목공예, 특히 이제 이 솥대를 이렇게 제작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아주 대단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이 돈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솥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이 그냥 다 넣어놔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었던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제가, 이렇게 솥대 작업을 할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저희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들이 뒷받침됐던 그거가 가장 큰 힘이었죠.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7년간 병환 중에 계셨어요. 늘그 병환 중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에 새가 되어 가지고 훌훌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하관을 할때 학이 22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것을 보고서 아, 우리 어머니가 학이 되어 가지고 이 하늘로 훌훌 날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셨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솥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솥대를. 그의 어머님이, 반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갤러리를 둘러보면 나무뿐 아니라 도자기로 된 솥대도 많은데요.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이제 솥대는 처음에는 나무를 만들어서 바깥에 세우고 그랬는데, 한 2, 3년 지나면 솥대가 다 썩어서, 또 새로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깥에다 세워 놓을 수도 없고, 힘들게 만드는 작품성 있는 솥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솥대를 밖에서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솥대는 그 공공예술의 시원이고 원료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조형미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도자기는 하나의 뜬 나무의 대체재로서 도자기를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딸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딸이 또 도자기 만드는 걸또 좋아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도자기 솥대작가 1세대로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무작정 또, 도자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예.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특유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회장님, 이 솥대는 지역에 따라 소주, 솔대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솥대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솥대를 그 전라도 지방에서는 소주대, 그 함흥 지방에서는 솔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진또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경상도 해안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신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솥대는 그 청동기 이전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북방 문화로서 그 역사성이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류 시원의 문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은 이를테면은 이 만주, 몽고, 시베리아, 일본, 우리나라 전역을 휩쓴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죠. 오늘날의 인터넷과 같은 그런 이 문화가 바로 이 소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솥대가 새 토템 문화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새를 토템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템 사상 하면은 신성한 어떤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 어떤 그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부족이, 씨족이 이렇게 신성시하던 어떤 그 상징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고 시대 이전서부터 보면은 신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단수는 우주나무죠. 특히 또 신목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는 웅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신목에 이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오가는 새를 접목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는 곧 하늘의 사자고 땅의 사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과 또 인간이 함께 하고자 했던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솥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솥대 하면은 그 우리들의 삶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 제5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홍산 문화 유적지에서 새 모양의 옷기가 발견되면서 당시 새 토템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솥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그 중국의 홍산 문화는 거기에서 오리영토기가 많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어요. 대량으로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토기들을 그 천하 제일 봉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새 모양의 토기들이 발굴됐는데 사실은 그 모두 다 이제 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문화 속에는 그 오리보다는 봉황이 문화 전반에 주를 이루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 우리가 신성시하는 소도라든가 또 우리 이 대전에도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솥대를 이렇게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이 동광구라고 해가지고 동구에 동명초등학교 자리 쪽인가? 그쪽이 이제 신성시되던 그런 곳인데, 그, 우리가
설령 까마귀 또 기러기 오리를 거기다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리 꿈을 안 꿔요. 멍한 꿈을 꾸죠, 말이.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만연한 어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피카소의 그림 추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늘그 속에 내재된 뜻을 헤아리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 추상화된 그 봉황이죠, 사실은. 이 봉황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 솟대를 만들어 보니까 봉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가 잘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봉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병아리 같기도 하고, 또이 오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저는 다른 이름으로 봉추다. 그러니까 봉황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솟대는 바로 봉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을 아무리 조각하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군 조선 때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솟대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천손을 상징하는 삼조고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은 고대서부터 태양을 숭배하던 민족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태양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눈은 자연적 태양을 응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태양 사이에 지나가는 새는 다 오조입니다. 검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오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조고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삼조고, 이 오조는 그 엉효류라 해가지고 동이족의 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엉효류는 매나 독수리, 까마귀 뭐 이런 등의 어떤 새들이 하나의 어떤 그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그 봉황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봉황은 우리의 어떤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새가 바로 삼조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조고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는데요.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매달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민족은 그 천부 삼인이라고 하는 이제 청동거울과 청동방울 또 청동칼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정일치 사회에서 또 제사장 하나의 어떤 소도에서 천재를 지낼 때 행사를 할때늘이 방울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동방울과 이 삼조고, 새는, 봉황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소도에 새를 세워놨다. 이를테면은 이 오조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방울을 흔들으면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천지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방울을 흔들면서 하늘의 메신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오는 새가 바로 신조거든요. 그 신조가 바로 이 오조고, 그 오조가 바로 봉황입니다. 그 봉황이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서 제사장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소리를 그 오조에게 전해서 하늘에 전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떼는 하늘과 땅, 인간과 시인을 매개로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소통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회장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새를 조각해서 마을 입구에 세웠던 풍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떼를 보면 까마귀가 아니라 오리나 새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소떼는 오리나 기러기 뭐 이러한 어떤 새들이 아니죠. 우리 전통적으로 소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상징적인 새 아닙니까? 그런 상징적인 새가 바로 오조다, 또 삼조고다, 봉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가 지금 봉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히 이 중국에는 그 가학석이라고 그 하객 수레를 타고서 서방 정토로 간다라고 하는 그 황하 지역의 어떤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은 뭐그 상여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른들이 꽃상여 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꽃상여가 아니라 봉황수레입니다. 그 상여 앞에 보면은 그닭 머리 같은 것을 이렇게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봉황의 머리죠. 예, 그래서 그 꼭두라고 하는데, 봉황수레 타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늘 우리 민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조, 즉 상징적인 새인 봉황을 가지고 산 민족들이죠. 이러한 민족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일제강점기라든가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위대했던 어떤 정신적인 문화 유산 뭐 이런, 또 소떼 하면은 우리 민족 정신의 어떤 정수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길조였던 까마귀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흉조가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천지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소떼를 세웠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승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데요. 소떼를 보존하고 알려야 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떼가 비록 한 마리 하나만 세운다 할지라도, 그 소떼가, 그 새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소떼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늘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소떼와 어떤 그 삶은 말이죠.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우리 이 마을은 하나의 어떤 영성과 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고향, 아니면 그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곳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져서 하나의 이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마을이 소떼동산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그 신바람 나는, 즉이 신명이라든가 신내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신바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솟대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국 배달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상고 문화의 중심 주제인 삼십 문화 중에서 제천 문화와 관련된 솟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절대자 신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삼신이라고 불러왔는데요. 47대 단군이 2000년에 걸쳐 통치했던 단군 조선. 단군 왕검을 비롯한 역대 단군들은 제위에 오르거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소도에서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소도 앞에는 솟대를 매달아 신성한 장소임을 알렸는데요. 봉황이나 삼조고의 조각상을 매단 것으로 미뤄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내려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던 뜻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